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마지막 주 알짜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갤럭시 S2 공식 발표와 애플의 아이패드 2 출시 소식 등이 있는데요. 먼저 첫 소식은 국내에서만 300만 대 이상 판매한 갤럭시 S2의 공식 발표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선을 보였는데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진 기자가 자세하게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언론에 상반기 전략폰 갤럭시 S2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MWC 2011에서 첫 선을 보인 갤럭시 S2는 1000만 대 이상 판매된 갤럭시 S의 후속 모델로 4.3인치 슈퍼 아몰레드 플러스 디스플레이와 1.2GHz 듀얼 코어 프로세서, 1GB 램을 채택한 최고 사양의 단말기입니다. 갤럭시 S2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최신 버전인 진저브레드를 내장하고 있어 3D 그래픽 처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며 고화질 동영상의 로딩 속도도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풀 HD 1080p 영상을 녹화하거나 재생할 수 있고 디빅스 플레이어로 이용하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800만 화소 고품질 카메라를 갖춘 것도 장점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의 판매량 목표를 전작인 갤럭시 S와 같은 1000만 대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 아이폰 5의 출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호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미지근합니다.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예약 판매가 이루어졌음에도 판매량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 판매량을 밝히지 않은 SK텔레콤은 현재 16차 예약 구매자를 접수 중이고 KT는 5천 대 한정 판매에 나섰으나 전량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 U+는 10만 원대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마녀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고 사양을 채택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가 과연 몇 대나 판매될까요? 향후 시장에서의 반응이 기대됩니다. 미디어의 이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의 아이패드 2가 KT와 SK텔레콤을 통해 우리나라에 동시 출시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최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플의 태블릿 아이패드 2가 29일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우리나라에서도 출시했습니다. 거의 반년이 지나서야 국내에 들어온 1세대 제품에 비하면 아주 빨라졌습니다. 아이패드 2 역시 와이파이 모델과 3G 모델이 함께 판매됩니다. 특히 3G 모델은 애플 제품을 꾸준히 유통해온 KT와 최근 아이폰4를 들여온 SK텔레콤을 통해 함께 판매됩니다. KT는 출시 첫날 예약 판매 행사를 열고 100명의 현장 구매 예약자들에게 제품을 전달했습니다. KT에서 판매한 아이패드 2의 1호 개통자는 인천에서 온 대학생으로 9시간 기다려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카메라 어플과 그리고 그다음에 미러링 기능이 있는데 그게 프레젠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아서 활용도가 높은 어플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이패드 2는 KT와 SK텔레콤 외에 애플 전문 리셀러를 통해 판매됩니다. 세계적으로도 물량이 부족하고 관심 또한 뜨거워 당분간은 넉넉하게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패드 2는 16GB 와이파이 모델이 63만 5천원부터 판매되고 KT와 SK텔레콤은 3G 버전의 아이패드 전용 요금제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이번 아이패드 2 국내 출시를 계기로 다른 제조사들의 신제품들이 쏟아져 본격적인 태블릿 경쟁이 예상됩니다. 미디어의 최소입니다. 이 밖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애플의 화이트 아이폰4가 지난 28일부터 KT와 SK텔레콤을 통해 국내에서 공식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동시 1차 출시국에 포함됐는데요. 출시일이 삼성의 갤럭시 S2 출시일과 겹쳐 의도적인 견제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 S2의 출고 가격을 전 제품보다 10만 원 가까이 내려 책정함에 따라 기존 출시된 제품은 물론 곧 출시 예정인 다른 회사의 고급형 신제품들의 가격도 여기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아이폰의 위치 정보 저장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한편 애플은 문제가 불거지자 공식 발표를 통해 위치 정보 수집은 부인하면서도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게임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기존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텔 코리아는 지난 26일 속도와 보안을 강화한 비즈니스용 프로세서 제품군인 2세대 코어 V 프로 프로세서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국가 도메인 한국의 등록 접수가 다음 달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상표권을 보유한 사업자는 오는 6월 21일까지 신청해야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 도메인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의 음성통화 품질을 측정한 결과 일반 휴대전화에 비해 끊김 현상이 많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음성통화 끊김 현상은 더 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각 가정이나 기업에서 이용하는 초고속 인터넷 품질의 경우 100Mbps의 속도가 일반 이용자들의 가정에서는 채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가 해커 침입을 받아 접속장애를 일으켜 7,5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옴니아2 사용자들을 위한 보상안이 최종 확정됐는데요. 삼성전자 제품으로 기기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SK텔레콤이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옴니아2 사용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내년부터 생산하는 전차종에 SK텔레콤의 지도 및 교통정보 소프트웨어 T맵내비를 기본으로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통신사의 서비스를 기본으로 탑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국민 80% 정도가 3D TV 구매 의사가 없다는 시장 수요 조사 결과가 외신에 나왔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비싼 가격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3D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디스플레이 서치에 따르면 모니터용 LCD 가격이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TV용 패널 가격은 이달 들어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송신료 분쟁으로 지난번 MBC의 스카이라이프 HD 방송 중단 사태 해결 이후 이번엔 SBS가 협상 결렬로 지난 27일부터 스카이라이프의 SBS HD 방송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닌텐도가 소문으로 나돌고 있는 위 후속 기종의 존재를 공식으로 인정하고 오는 6월 미국에서 열리는 게임쇼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미국 5개 도시에서 온라인 쿠폰 사업을 시작해 소셜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이 과연 어디까지 진화할지 궁금해집니다. 한국 레노버는 2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와 AMD 라디온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노트북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은 16:9 와이드 15.6인치 HD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다이렉트 X11과 AMD HD 3D 기술을 지원하는 라디온 HD 6370 그래픽 카드 등을 채택해 성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시언 시스템은 8인치 매립 전용 내비게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에 사용된 CPU는 동작 온도 범위가 영하 45도에서 80도로 다양한 차량 환경에 적합합니다. 아틀란 3D 전자지도를 채택했으며 YTN 티팩 교통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입력장치 전문기업 아이락스가 블루투스 키보드를 출시합니다. 280g에 2cm가 되지 않는 두께로 미니 사이즈인 이 키보드는 키 작동 방식이 펜터그래프 방식으로 타이핑 감촉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4월 마지막 주 알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